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반사회적 범죄라는 낙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허락한 모든 권한을 활용하고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 차단할 예정이며 광화문에서 예정돼 있는 개천절 집회 개최에 대해서 여권의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어진 건데요. 이재명 기자, 반사회적 범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강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8.15 광복절 집회를 저희가 봤지만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뭐 제가 찾아보니까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가 600명이 넘어선 걸로 이렇게 보이던데요. 그게 또 이제 또 계속 전파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한 군데서 시작되는 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집회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방역망이 무너진다면 그건 분명히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 어쨌든 집회 자체를 그러니까 집회 자유 자체를 지금은 공공의 안녕을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 발언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얼마 전에 인천지법에서 그런 판결을 했던데 방역수칙을 6가지를 요구해서 집회를 허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m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심지어 KF80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마스크까지 특정을 해서 모든 조건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해라. 그래서 약 한 70여 명이 집회를 하고 2시간 뒤 바로 해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키는 차원에서 집회를 관리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집회 자체를 방역 관측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렇게 아주 반사회 범죄들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지금 방역까지 정치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런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화하는 한 단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민주당의 박성현 상근 부대변인 모셨는데요. 조금 전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는 대통령의 반사회적 범죄라는 발언이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는데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아주 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낙연 당대표께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국면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재확산된 이런 코로나 국면입니다. 그 8.15의 경험을 우리 사회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집회를 주최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집회의 양상이나 그 집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반사회적 집회다 해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집회를 주최하시는 분들이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의 노력이나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가짜뉴스를 유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말 생명과 안전, 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회적 범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김진태 전 의원 등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라도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 차를 타고 하는 것.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 아무 생각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민경욱 전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 국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이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은 집회를 하지 말라라고 호소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테고 드라이버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김영태 전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집회하지 말라라고 자제를 했는데 주영 원내대표는 앞서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이 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집회를 개천절 집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결국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방식이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방식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지난번 8.15 집회 때 뻔히 보고서 강행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정서 나아가서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끼리도 못 보게 생긴 판에 이런 거를 강행하는 거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는 집회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불어대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집회를 강행했을 때 그때나 가능한 얘기지 미리 지금 예단해서 이걸 반사회적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 자체가 집회 자체를 지금 반사회적 범죄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라고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헌법적 권리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본인이 필요해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집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금지하는 것, 그게 이제 그게 맞는 것이지 저렇게 지금 예단해가지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반사회적 범죄라고 예단한테 얘기하는 건 매우 지금 부적절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패널들의 개인견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